게장 키우기 2탄. 당신의 이름은 내 이름이 필요 없지 않나? 도로시. 어? 헐! 그대로 가는데? 뭐야 이거? 아니 2탄에서 2만원 벌었는데 이어졌어! 헐? 와 대박이다. 어옹 잘가다. 오늘은 유치원 쉬는 날이야. 놀아줄 거지? 일단은 옷을 갈아입자. 두근두근해. 얜 남자야 여자야? 뭐 성별을 모르겠어. 자, 옷 입히고. 야 이거, 야 너 이거 쓰지 마라 진짜. 너 그 숨 못 쉬어. 너 죽어 너. 이거 뭐야? 딱 봐도 마스크야 이게 뭐야? 버려 버려 버려. 자, 내가 터지는 거 아니야? 딱 봐도 손으로 잘라먹게 생겨가지고. 왜? 이거 왜가? 이거 뭐야? 이거 버려 이거. 여기다 던져 이거. 던져 버려. 야호 야호. 우리 어디로 가? 자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? 산, 바다, 놀이공원이 있습니다. 뭐야 이거? 야 나 모자가 왜 여기 있냐? 아니 나 모자 던졌는데. 자 여러분들 수상합니다. 제가 분명 모자를 던졌는데 이 모자가 왜 여기 이렇게 떡하니 박혀있는지는 모르겠네요. 자 산? 산으로요? 놀이공원 말고? 산에 가면 죽는다고? 아, 그러면 안 되지. 산에 가볼까? 산에 가면 죽는다고 했지만 시청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로시짱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데 로시짱은 과연 무슨 속셈이었을까? 무슨 속셈이겠어. 내 만원을 만원을. 계장은 힘겹게 산을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그러다가 다리를 삐끗해서 떨어졌습니다! 잠깐만. 여러분들 잠깐만요. 이거 아니야. 느낌 안 죽었잖아. 이거 뭐야 이거. 자, 여러분들 지금 상태 아픔이라는 게 떠있는데 요것도 이상합니다. 아프면 또 병가도 하느라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. 잠깐 느낌 안 좋아요. 또 느낌이 또 더럽습니다. 그럼 안 되겠는데. 자 과연 이번에 아파서 또 무슨 돈을 얼마나 쓰실 것인지. 계장이 아픈 탓에 자동으로 병원으로 향합니다. 돌팔이 의사. 이런 요즘에는 놀다가 다쳐서 오는 어린이들이 늘어났어요. 다행히 이 어린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군요. 하루 푹 쉬면은 다 나을 거예요. 병원비로 5,000원에 있었습니다. 거봐. 집으로 돌아옵니다. 뭐야, 다쳐서 놀지도 못하고. 에이, 놀고 싶었는데. 나 잘래. 계장이는 잠이 들었습니다. 집에서 할 것이 없어서 자동으로 나가집니다. 아, 또 나가. 또 나가. 또 나갔어. 또. 아, 그 밥이나 먹자. 편의점에 가면 또 일할 것 같고 밥을 먹어야죠. 저도 15,000원이 있는데. 먹을 권리가 있다, 로시짱도! 음식점. 간다, 음식점. 어? 이게 뭐야? 수상한 물약을 주었습니다. 수상한 물약? 어, 또 줬어. 자꾸 줬네. 또? 설마? 계속 줬네. 이번에는 인테리어 가구로 가보겠습니다. 다음 편에 가능합니다. 왜 만든 거야? 자, 자, 일만 죽으라고 하겠습니다. 저는 거지니까요. 자, 일을 해야 됩니다. 너는 거짐으로 편의점 거짐으로 자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. 일을 끝냈습니다. 아르바이트를 해서 2만원을 또 획득했습니다. 넌 평생 일만 해야 돼. 피곤한 탓에 자동으로 집으로 들어가집니다. 잠을 잡니다. 오라, 자는 거야? 도로시. 잉, 심심하단 말이야. 어? 이게 뭐지? 새빨 같아. 청량하고 이쁘다. 어? 물약 아니야, 물약? 내 물약. 좋은 향기가 나는데? 마셔도 되는 건가? 야, 먹지
먹지마! 양념게장 된다! 야 먹지마! 양념게장 된다고 진짜로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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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먹을 것인가? 양념게장! 조금만 마셔도 되는 거지? 조금만! 어? 한입 두입 먹어보니 자꾸만 먹고 싶네 허! 어? 이거 은근히 맛있네? 어? 갑자기 졸리잖아? 미쳤냐?